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아직 데려오지 못했던 그 펭귄이 있었죠? 펭귄 이름이 쯔바쿠로였나? 아무튼 걔를 데리러 가보도록 하죠. 그 풍뎅이를 두 마리 잡아오라고 했었는데, 풍뎅이는 지난번에 잡았으니까 데리러 가죠. 오케이. 풍뎅이 두 마리랑 나비 두 마리였나? 아무튼 나비 한 마리였나? 데려가자.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나비 한 마리에 풍뎅이 두 마리. 잘 지내. 별일 없어. 이거 받아줘. 오케이. 아, 얘 정체가 뭐야? 펭귄인가? 펭귄 같아. 받아도 괜찮은 거야? 고마워, 데브리. 그렇지.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친밀도가 2가 넘잖아요. 그래서 바로 초대를 할수 있네요. 그 친밀도가 2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도 일단 캠프장으로 또 부르자. 캠프장으로 와줘. 에? 나를 캠프장으로 초대하는 거야? 뭔가 기쁜데? 아,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줘. 싫은다. 이런 캠프장이 마음에 든다고. 아, 이게 동물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 또. 아, 지금 보니까 갖고 있는 거는 그 체크 표시가 뜨는데 안 갖고 있는 거는 체크 표시가 안 뜨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스트라이프 쇼파, 줄무늬 쇼파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줄무늬 쇼파를 만든 다음에 초대를 하도록 하죠. 준비가 되면은 나한테 연락을 줘. 기대하고 있을게.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줄무늬 쇼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알파카. 자, 줄무늬 쇼파. 아, 여기 있다. 500. 재료는 6개. 오케이, 주문한다. 알파카 씨 만들어주세요. 주문하죠. 여보세요, 알파카 씨 상품 주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52초. 이거 조금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 잠깐. 얘들 뭐 하는지 보죠. 얘 일어나 있네 또. 아니, 독수리다. 얘 진짜 웃겨, 생긴 거. 왜? 아, 무슨 일이지? 나와이. 얘기라도 하자. 데브리, 나 지금 정말로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줄게. 나와이. 왜 기분이 좋은데? 아, 그냥 아이템 공짜로 주네요. 기분이 좋대. 돈 줬어, 나한테. 100배. 말 걸면은 그냥 이런 거구나. 오케이. 얘도 말 걸어서 돈 주나 보자. 캐라멜 뭐하니? 잘 지내십니까? 왕? 얘기라도 하자고. 아, 데브리씨. 평소에 보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거를 받아주세요. 아, 얘도 돈 준다. 아, 이게 그냥 대화하기를 하면은 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친밀도가 4까지 올라갔다. 오케이. 근데, 잠깐. 동물들 누르면은 전화 걸기가 있던데, 전화 걸기는 이건 레벨이 아직 더 있어야 되나 봐요. 아래쪽에 보면 전화 걸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아, 선물이 뜨네. 10레벨, 아, 옷도 주네, 7레벨이 되면은. 야, 이런 거 해야겠다. 아, 그리고 프로필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캐라멜 프로필도 있는데, 우리 프로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테마, 내추럴. 그 생일. 12월 27일.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이 생일이네. 가볍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평소에 달콤한 향기가 나는 캐러멜 짱은 결코 높은 것을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아, 얘는 그렇구나. 친절한 여자아이입니다. 상냥한 여자아이. 아, 여자구나. 오케이, 여자아이였어, 너. 그러면은 아폴로도 구경하자. 나 아폴로가 궁금해. 아폴로. 좋아하는 테마는 쿨. 생일은 7월 4일. 그는 보기에는 무서워 보인다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 보기에 무서워 보여.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변명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게 서툴르긴 하지만 그는 속은 친절한 녀석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얘는 남자, 아,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겠네.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겠지. 리키도 구경하자. 리키. 내추럴, 얘도 내추럴을 좋아하고, 아, 얘도 레벨 7까지 올리면 옷을 받을 수가 있네요. 생일, 6월 3일. 얘도 남자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
아기가 없는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케이.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된다. 아기가 없는 한마디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그런 말도 하는 거야. 나쁜 말도 하나 보네. 가끔 가다가 아기는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구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됐는데 가구 설치하고 나서 펭귄 불러오자 우리. 오케이,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하냐? 소파 설치할 데가 없는데. 잠깐, 이거 뭐야? 아, 이제 초대할 수 있네. 설치를 굳이 하지 않고, 설치를 자동으로 맡긴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를 했다가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캠프장을. 아, 근데 얘 믿고 한번 가구들을 알아서 배치해 보라고 할까요? 아, 이것만 알아서 배치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아니, 설마 쇼파 한 개만 놓진 않겠지. 그 설마가 맞는 것 같아. 다 없애고 쇼파 한 개만 남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 가구를, 아, 잠깐, 침대도 있네? 근데 얘, 우리 캠프장에 오면은 다 한 번씩 잠을 자나 봐요. 아, 가구 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기 편한 좋은 캠프장이야. 잘 하는데, 대부리. 가구 다 어디 간 거야? 해냈어. 쯔바쿠로가 캠프장에 놀러 올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4명 됐어. 아,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자, 가구들. 가구를 놓고 나서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네요. 독수리는 또 잡고 있고요. 지금 잘 시간인가 봐요, 애들이. 자, 그리고 자리가 좀 부족하네,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놀러 왔어, 생각보다. 이거 쇼파 놓자. 아니, 아니,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쇼파 일단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무 의자도 일단은 놓자. 이거는 여기다가 놓자, 일단. 놀 데가 없네. 캠프장이 좀 작다. 예스. 자, 그럼 자네들은 냅두고 우리 펭귄한테 말을 걸어보죠. 쯔바크로. 펭귄이 아닌데, 그럼? 두루미 같은 거 아니야? 말이 또 없네. 지금 앉아있던 의자는 좀처럼 좋은 느낌이었어. 이거라면 계속 앉아있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앉아있는 걸로? 진짜 계속 앉아있나 보네. 다른 거는 더 필요 없어? 아, 괜찮다면 이거를 줄게. 나비! 얘는 곤충을 왜 이렇게 좋아해? 곤충을 먹는 거야?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받아도 괜찮아? 고마워, 데브리. 오케이. 아,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이틀째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템 같은 거를 원하는 거를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사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마워,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 대사들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대사를 읽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을 수 있나? 못 먹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다른 곳을 좀 가보죠. 이거 뭐지? 아, 여기가 그 자동차 그 꾸미는 데인가 보다. 오케이 모터스 자동차를 꾸미는 데인데, 오늘은 그럼 자동차를 조금 꾸며보죠. 오케이. 아, 여기다. 얘네가 펭귄이야? 얘네가 펭귄이고 우리한테 놀러 오는 두루미 같은 거 아니야? 펭귄 아닌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키안타로, 어라, 어서와. 정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아, 펭귄 같은 얘네들이 손님, 우리 집은 처음이네요 라는 것으로 우선은 소개할게. 여기는 우리들 가게, 오케이 모터즈라는 자동차 가게야. 우리는 캠핑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당신의 자동차도 맡겨줘. 네, 잘 부탁해요. 우리 가게에서는 손님의 자동차의 페인트,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같은 거를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에 대해 관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가게라는 느낌이니까 언제든지 가볍게 오라고.
우리들 켄타로라고 한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켄타로. 모처럼이니까 다른 멤버들도 소개하도록 할게. 우선 아 오른쪽에 있는 애는 구. 구씨라고 하네. 구. 얘는 수리 담당인 나야. 오케이. 얘는 수리 담당이라고 하고 구씨는 아빠가 있던 시절부터 믿음직한 베테랑이야. 그리고 한 명 더 페인트 담당 핀짱. 왼쪽에 있는 애는 핀짱. 오른쪽에는 구씨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카스터마이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페인트 칠을 겉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나 보네요. 오케이. 핀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오케이. 우리들에게 맡겨줘. 자 그러면은 좀 꾸며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는 잠깐 이번에는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럼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줘. 처음이라서 색깔 고르는 걸 공짜로 해준다고 하네요. 아 야 근데 처음 게 상당히 귀여운데. 아 근데 자동차 자체가 귀엽다. 나는 좀 심플한 게 아니 근데 이게 좋다. 이걸로 하고요. 아 자동차 색깔 아예 바꿀 수 있네. 나는 이 색 할래. 개나리색. 아무튼 진한 노란색. 그 다음에 줄무늬색은 빨간색. 오케이. 아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하자. 깔끔하네요. 귀엽네. 오케이 맡겨줘. 아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 핀짱 구시. 자동차 구경해보자. 오케이 버터스. 좋아. 완성이구나. 여전히 일이 빨라. 어이 잘 보려고 색을 칠하는 순서가 거꾸로잖아. 잠깐 다시 해야 돼? 색 잘못 칠했어? 얘네들 뭐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칠했겠지. 아 제대로 칠했네. 다시 칠했어 결국은. 아, 잘했어. 나이스한 컬러링이라고. 오케이. 이 가게는 이런 식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부도 바꿀 수 있는 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색 칠하는 거 말고 오늘은 무슨 일이야? 아, 처음에 있는 게 아까처럼 겉모습을 고치는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여기서는 그냥 겉모습 바꾸는 걸로 끝이고요. 페인트. 두 번째는 스페셜 페인트. 그 다음 세 번째는 차 종류. 잠깐. 구경해보자. 아 스페셜 페인트. 아 이런 것들이 있네. 스페셜 페인트. 하 이거는 돈 주고 해야 돼. 내 거는 제일 싼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스페셜 페인트 말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차 종을 바꾼다. 차를 아예 바꿔버리는 건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오케이. 시간이 걸리지만은 가까울 때, 아 지금은 안되고 나중에 차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직 없나봐. 그럼 두 번째 차대를 확장하고 싶어. 내부를 확장하는 걸 한번 보죠. 오케이. 아 잠깐 확장이라는 게 구경은 할 수 없는 거야? 아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 보네 확장을. 그럼 앞뒤로 늘려주는 건 아니겠지? 좋아, 다음은 이 벽을 고정하면 완성이라고. 이렇게 안 보. 거기를 닫아버리면 여기로부터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 얘들 지금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씩 잘못하네. 우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무튼 잘해주겠지. 확장을 한 거야, 그럼? 원래 있던 자동차 모양을 못 봤는데. 좋아, 오케이. 이걸로 조금 놓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거야. 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네요. 잠깐, 이번에 든 금액은 재료비 해서 만벨. 잠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나 만벨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자, 돈 내는 거는 여기 오른쪽 아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론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새 그림처럼 생긴 게 있는데 아
그러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2,870벨인데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만 벨이야. 야, 나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 이거 안 갚으면 나중에 이자 붙나? 일단 갚을까요? 네, 이런 거 빚지고 있는 거 싫어. 아, 이런. 이런,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 그 대출 갚아서 자동차 꾸민 거잖아, 그럼. 사기당했네? 이럴수가. 자, 자동차 내부, 오, 자동차 내부 생각보다 넓네요. 놓을 수 있는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 캠핑카네, 완전히. 오, 나 운전 못하잖아,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요리도 못하잖아. 여기 앉을 수는 있는 거야? 나 앉을 수는 있다. 자동차 안에도 나중에 꾸밀 수 있는 것 같네요. 자동차 꾸미는 거는 재밌을 것 같다. 아, 그러네. 여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좁으니까 전부 다 뒤로 보내버리죠. 일단 이렇게 놓자. 이거는 뭐야? 아, 화면을 돌리기. 이거는 뭐야? 아, 불 켜고 끄기.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보존하기. 잠깐 불 다시 켜주고 나가자. 야, 자동차 꾸미는 거는 좋은데 나 빚쟁이 될 뻔했네. 돈 없었으면 이거 못했잖아. 이 차 예쁘다. 아직 만들고 있는 건가 보네. 아, 이것도 차 종류는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레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해야지 차 종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차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차 꾸몄으니까 일단은 마을로 돌아갈래? 캠프장으로 돌아가자. 아, 결국은 오늘은 10,000원 주고 차를 꾸며봤는데 차가 뭐 귀여워지긴 했는데요. 차 확장하는 거는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은 확장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우리 차 고치는데 사기를 당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